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문계열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진행할 학생부종합형 교과서 대표저자 손종호입니다. 제가 학생부종합형 교과서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늘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분들만 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시작했을 그때부터 이거에 관련된 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희 멘토들과 파트너들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사실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몇몇 학생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합격에 자소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왜 자소서를 열심히 써야 하는 거죠? 그냥 대충 제출하는 수준으로만 쓰고 수능이나 혹은 뭐 논술 공부에 더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자기소개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최선입니다. 이때쯤 8월 때쯤 되시면 여러분들 이미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모두 마무리가 되셨고 관련한 활동이 모두 생활기록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길게는 12년, 짧게는 2년 반 동안 하신 입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교훈 같은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불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멘토들과 파트너들도 다 이거는 정말 떨어질 자소서다라고 말한 것들은 대부분 합격하지 못했던 자소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건 내가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출했을 때 적어도 불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강의 목표도 다음과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최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강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진행했던 200건의 멘토링과 더불어서 저희가 100명의 멘토, 파트너들과 함께 집필한 학생부종합형 교과서의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는 서울소재 명문대학교 100인의 검수 및 집필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자기소개서 작성에 A to Z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냥 뭐 전공적합성을 보여달라, 뭐 두 갈씩 서술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인 그런 제언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잡았던 계기, 역할 수행, 결과라는 자기소개서 3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 문항별로 보여줘야 되는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단계별로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진행할 때 저희는 어문계열 자기소개서 작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문계열의 합격 자기소개서 총 5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자소서 작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자기소개서들이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학생분들께서는 서울대학교 정도 붙은 이런 사람들은 스펙도 정말 많을 거고 활동도 정말 다양할 텐데 내가 이걸 보고 참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저희는 서울대학교 합격자들 중에서 일반고 출신자들의 스펙, 일반고 출신자들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저희가 자체적인 검수를 거쳐서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일반고스럽지 못하다 하는 활동들과 자소서는 제외하였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강의별로 10분 혹은 15분 내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결국 여러분들 자소서의 소재는 생활기록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생활기록부의 활동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글감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감 구체화한 것들을 바탕으로 각 문항별로 소재를 선정하고 초안을 구체화하고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최종본으로 나올 수 있는지 케이스를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계기, 역할 수행, 결과라는 자기소개서 3요소가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정 및 퇴고로 해당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위에다 뭘 적을 수 있는 생활기록부 출력본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PPT 자료, 즉 교환의 출력본도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들을 드리고 그거에 툴킷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서 출력을 부탁드리는데요. 만약에 노트북이나 혹은 자체 노트에다 정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구태여 출력은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는 꼭 필요하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할 때는 생활기록부 위에다 형광펜칠 혹은 검은펜칠을 할 거기 때문에 형광펜과 검은펜은 지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